많은 커뮤니티에서 까이고 있지만 우수했는데 212냐 이 사정을 들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거의 끝나갑니다. 정말 마지막. 자, 마지막 5수입니다. 근데 이제 상병으로 넘어가죠. 상병 짬 좀 찼어.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재기발랄 친구 좀 컨트롤하겠지만 나중에 다 친해집니다. 다 친해지고 나 철권도 하고 그때 철권을 제가 엄청 잘했어요. 공부를 해야죠. 자, 그래서 5수 때 1, 8수능 때 가는데 상병 때 이제 점점 더 후임들이 많아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인사하지 마라. 인사를 안 받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단결,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빨리 좀 말을 놓으려고 했고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고 좀 저는 잡는 역할은 아니었다. 저도 선임들한테 많이 못했는데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좀 아니었고 많이 좀 친해지면서 가다가 2017년 4월입니다. 한양대를 붙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과가 로스쿨 생각도 아닌데 특수학과를 진학한다? 제 성격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좀 아쉬웠죠. 늘 뭐 고2 때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의학 항상 늘 있었고 그게 그 자소서도 좀 써봤고 사실상 성적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뭔가 고려대학교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을 그 타이밍에 4월에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 이제 보다가 저희 학교 이제 새로운 건물도 준공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을 펼쳤던 이제 염재호 총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금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입시 정책을 좀 바꿉니다. 논술을 없앤 거예요. 이건 수많은 썰들이 있어요. 염재호 총장님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노렸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논술 폐지의 정책을 따른 것이다. 이런 썰도 있고요. 워낙 개혁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논술이 아니라 맨투맨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인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포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썰이 옵니다. 근데요. 어쨌든 논술 폐지가 저한테 기회였죠. 왜 그런 거야? 나는 글보다 말에 자신있거든요.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자, 논술은 경쟁률이 40대 1이 넘어요. 최저가 있어도 사실은 실질 경쟁률조차도 15대 1 이런 선에서 끊깁니다. 그런데 면접은 그 당시 제가 5배수였어요. 원래 2, 3배수였던 면접 숫자를 5배수로 늘립니다. 2차 면접. 그래서 논술을 폐지하고 그 일반 전형이란 이름만 갖고 와서 학종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기존의 2, 3배수에서 5배수 올라간 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학종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3수까지 있었어요. 원래는 3수가 넘어가면 학종 지원이 안 됐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라고. 제 채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도대체 5수에서 학종 어떻게 쓸 수 있냐? 내신이 다 사라진 거 아니야? 내신이 왜 사라지니? 평생 가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이 왜 사라지니? 비교 내신이다 뭐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내신이 사라지진 않아요. 학생부가 그대로야. 내 고등학교 학생부 쳐보세요 여러분들. 조회수 늘렸죠? 15조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5배수로 늘리고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왜냐면 풀이 딱 늘었으니까. 이거는 현역뿐만 아니라 N수생들도 충분히 면접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생기부를 그때 정확히 제가 15번에서 16번을 탐독해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학종 쓰는데 현역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소서가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경쟁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있는 내신 뭐 주작할 거야? 자소서를 잘 써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물론 밸런스는 맞춰야겠죠. 자, 그런데 자소서를 쓰는데 정치외교과 아니면 행정학과로 씁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치학과는 이론하고 학문 위주죠. 보통 배웠을 때 비교정치라든가 서양 근대정치 상상 은근히 철학이나 정치학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제가 썼던 소논문도 청년실험에 관련된 소논문이었고 기본적으로 실무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생기부가 행정학과에 다시 잘 어울린다. 그럼 너가 왜 현역 때 행정학과를 안 썼는데? 왜 그런 거죠?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없었어. 저희 학교 말이죠.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자소를 쓴 상태에서 그걸 거의 다 80% 이상 컨트롤 C 부여해서 다른 학교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맹키로 갔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행정대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외교학과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럼 행정학과를 조목조목 뜯어보니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사회과학학문. 저는 사실 한 학문보다는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요목조목 그 과의 특징을 좀 잘 살펴서 자기 자소서하고 그렇게 바늘에 실 따듯이 매칭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대를 씁니다. 연대는 변경이 없었어요. 고대 행정학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외교학과보다 행정학과가 사실 커트라인이 높아요. 약간 N수생이니까 낮춰서 들어갔죠. 군대를 9월 20일 날 전역을 합니다. 이제 다 선임 후임 다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두 달간 수능에 몰입하죠. 왜냐면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가 4합 6 두 달 열심히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도시락 5년째 도시락을 싸서 매년 국이 달라져. 콩나물국에 이어서 미역국 또 콩나물국 했다가 미역국 되고 또 맑은 탕으로 해줘야지. 왜? 매운탕 하면 여러분들 또 체할 수 있으니까 새벽 6시에 내가 일어나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요리 시작하고 연근 싫어한다고 연근 빼고 불고기 좋아한다고 불고기 넣어주시고 콩나물 볶음 좋아하니까 콩나물 볶음 넣어주시고 김치 좋아하니까 볶음 김치 밥은 약간 좀 걸쭉하게 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5년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현역 때는 외대부고에서 봤겠죠. 자, 재수 서울고 3수가 중산고 4수가 휘문고 5수가 세화고 근데 세화고 문제점은 뭐냐 반포 쪽에 있어 수서반포 너무 멀어 6시 일어나는 40분이 걸렸어 타고 갔는데 난타하고 있죠 하이
파이팅! 파이팅! 개뿔 이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휘몽고 근데 거의 던전이던데? 학교가 좋긴 한데 길 찾기가 힘들어. 4수 때 뭐 거의 뭐 제대로 안 봤으니까 5수 때 들어가서 굉장히 긴장이 됐어. 왜 4합6을 난 맞췄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목표가 4합6이었어. 아니 군대 때 공부했는데 맞잖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이제 가자마자 제가 위청소,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너무 많이 떨어서 위청소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 두 개를 다 털었는데도 속이 안 좋은 거야. 두 개를 다 털어내도 속이 안 좋다. 어우,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냥 세팅만 해두고, 원래 국어 예열지문을 풀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걸었어요. 계단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단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 그 뺑뺑이 도는 거. 그래서 꼭꼭 막 이거 나오고 여러분 이게 더럽다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치? 새끼가 막 올라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게 새끼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국어를 봤다고. 딱 들어가 10분 전이야. 8시 40분 딩동댕동. 아 그 소리 진짜. 그러니까 소리는 청량한데 그 벤담의 파놉티콘이라 해야 될까? 정말 모두가 날 지켜보고 있는 느낌. 감옥 중에 감옥. 난 진짜 고사장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공간인 것 같아요. 고사장이 너무 차가워. 이렇게 뭐 이보다 더 차가울 수가 없어. 5시 방향에서 더벅머리야. 깜짝 놀랐어. 머리 구준표야. 한 7수 형님인 것 같아. 원래 여러분들 4수쯤 가면 애들이 베이비 페이스예요. 애들이 이제 얼굴이 되게, 그러니까 3수까지는 나이 차이를 못 느꼈거든. 근데 4수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진짜 갑자기 유아 유치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늙는다니까 상대적으로. 5수는 여러분들 28명을 장악할 수 있어. 다 베이비 페이스니까 애들이. 그러고 보는데 땡동땡동. 감독관들은 어서 모두 입실하기 바랍니다. 와! 삼독관들은 모두 빠르게 입실하여 주시고 문제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전에 그 뜯어보고 싶은 심정. 근데 5시 방향에 사자머리가 앉아 있었어. 칠수 형님인 것 같아. 그 형님이 그때 날씨가 추웠는데 그 무릎까지 추레잉 올리고 있더라고. 띠러레러! 어떤 문법부터 벌써. 그 28명의 사투, 그 전쟁, 거의 뭐 MC 스나이퍼. 정말 그 양반한테 쫓기듯한 노비의 심정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슈반바? 5시 방향, 5시 해처리 방향에 시수생 형님이 다리를 떠네? 봐봐, 이쪽 방향이잖아. 내가 오른손 잡아. 왼쪽이면 이렇게 하고 풀면 해. 이렇게 하면 가드라인 바뀌잖아. 근데 오른손인데 이러고 푼다고? 그 50견이 와. 국어 끝날 때 50견이 온다고. 30번을 못 풀어, 이 친구들아. 왼손으로 풀어야 돼. 국어 시간에 말하면 퇴장이야. 말하면 퇴장, 입 열면. 이렇게 가는구나. 아, 진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 3등급이라도 맞자. 마음속에 그 기준을 3등급까지. 왜? 난 영어 수학 무조건 1등급이니까. 영어 절평 됐지. 수학 뭐 1등급 한 번 배우고 다 1등급이었지. 15분 중 14번 1등급이었어? 슈반바. 야, 그러면 3111 하면 돼. 그리고 사탐? 목가동식 5년째야. 덤벼. 청약과 승낙 5가지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외워야 되고, 그치? 응? 3111만 맞자. 야, 합력 되잖아, 그러면. 3등급까지 낮추니까 다리가 떨리는 건 괜찮더라. 그래서 화장물로 그냥 좀 빨리 넘어갔어요. 8번부터 10번. 뭐였죠? 작문 문제. 그건 좀 쉬웠어요. 넘어가죠. 문법. 11번부터 15번. 삿갓? 갓산? 삿갓 삿갓? 뭐였지 얘들아? 중세국어하고 오묘하게 섞었는데 늘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층적인 문제가 나와요. 지문의 난도는 확 올려. 근데 답은 쉽게 나와. 지문에서 애들이 무너지게 만들어.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풀어보면 답은 1번 3번에서 그냥 내용일치로 초반부에 끊기는 그런 느낌이랄까? 나중에 점수를 말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국어가 이제 세 지문으로 바뀌었잖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지문 좀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경제 지문이 오버슈팅 나오는데 그 과정과 서술을 7번 나눠서 서술하더라? 슈반바? 보통 과정과 서술이 3, 4단계에서 끝나거든? 근데 무슨 물가상승률, 환율, 그 다음 뭐 해서 막. 근데 그것도 답은 쉬워. 답은 안 읽어도 내가 그거 마지막에 5분 남고 4문제 중 3문제 맞췄어요. 하나 찍었고. 이번에 BIS 지문 그거 왜 조회수 왜 이렇게 낮냐? 아 죄송합니다. 오버슈팅. 뭐 내가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 환율하고 장기간에 따라서 병렬 딱 치면서 과정 순서 나열하는데 이거 정보량이 또 뭐 만만치가 않아요. 또 뭐 애들 또 그 화살표 썼다 아랬다 하다가 데모 그렸다 네모 그렸다 5분 남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국어가 끝이 났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리를 떨어.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개짜증나는 게 다리 떨지 마니까 또 안 떨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형님이었는데 아 좀 많이 아쉽어. 수학은 또 21번, 30번 말고는 다 풀었어요. 근데 제가 1, 6까지는 21번 꽤 맞췄어요. 1, 7, 1, 8부터는 이제 함수충이 나와. 그래서 역함수하고 합성함수의 관계 이런 걸 물어봐서 제가 그거는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해서 21번을 나가리치고 30번은 뭐 바이바이. 자, 그래서 92점으로 1등급 컷을 이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다 맞췄습니다. 근데 영어 제가 썰을 풀었는데 영어 때 이제 약간 나 그 조정익선인 방법 있잖아. 42부터 45번 점 푸는 거. 장문 셀리, 헬로우. 그 셀리하고 같이 뭐 박물관 갔다가 뭐 이 포스 있잖아. 스토리텔링 그 포스. 뭐 그래서 아버지가 뭐 도와주고 뭐 반장선거 나와서 yeah Sally we're good friends yeah what's up wait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문 도끼 푸는데 와가지고 듣기 한 3번에 장문 도끼 다 풀어갔거든요. 거의 미쳤어. 개빨라. 나 한 번에 그 B 보자마자 B C D 팍팍 해가지고 푸는데 듣기부터 보세요. 와 리얼 슈반바. 이거는 감독과 퇴출도 가능했는데 제가 참았어요. 제 정말 오수의 그 부처의 마음으로 참았거든. 그 듣자마자 내가 말하면 안 되잖아.
약간 나 그 빈정 이상해서 나 순간 도쾌부터 도쾌 풀어도 되는데요? 이러니까 뒤로 쓱 빠지더라고. 나 귀신인 줄 알았어. 난 귀신인 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슈반바. 그래서 이제 넘어갔죠. 저 그래 절평 때는 듣기하고 도깨 와리가리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도깨 때 약간 그 4번 그 약간 그 뭐야 그 그림 문제 있잖아요. The world is made of wood. The world is made of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애들이 같이 동그라미 칠 때 띠링 그럴 때 다 같이 4번에서 나면 근데 달러 문제는 그게 안 돼. 달러 문제는 그게 안 되는데 그 같이 1번 2번 3번 4번 따라가는 거 있잖아. 그 7번 문제가 9번 문제 요포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같이 풀고 뭐 이렇게 뭐 그 짬밥은 많아.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일치 문제 뒤에서부터 푸는 거 있잖아. 그 그래프 문제 같은 거 뒤에서 풀고 해서 되게 빠르게 타다 쳤어요. 영어는 뭐 1등은 오케이. 근데 사탐. 자, 3111 전략의 허수가 뭐냐면 한국사는 또 빨리 풀었어. 한국사 뭐 다 자잖아. 잠이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국어 2등급 전략을 짰어. 내가 3등급 전략을 사가지고 사탐이 50 맞아 1등급이잖아 지금. 내가 그 생각을 순간 못했네. 아보천지였어 슈반바. 자, 그래가지고 사탐이 처음에 법과 정치를 보잖아요. 1번부터 19번까지 개빨리 풉니다. 역시나 정치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리고 뭐 가불병정 5년간 가불병정 그들과 함께 법적 다툼을 공방하고 법적 공방을 다투고 약간 이렇게 가면서 20번이 야 손바닥이 하승진 손바닥이야. 허장훈 손바닥이야. 120석 126석 320석 아 그거를 나 8분을 잡았는데 못 풀었어. 와 8분 잡았는데 못 풀어서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됐습니다. 47점. 와 사탐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사회문화를 갔는데 와 이거 못 풀었으니까 50점이 1등급이니까 나 이거 털린 거야. 사회문화 때 얼마나 긴장했어. 거의 뭐 반갑습니다 스카이 가수 이투스 김민우입니다. 이거 야 이지영 쌤 빙의해야 돼. 임종환 쌤 크라이키야. 야 이거 다 불러. 막 윤성훈 다 불러. 야 다 불러. 너무 떨려. 와 사회문화 너무 떨리는 거야 진짜. 계층 계급을 틀렸어 그 와중에. 저도 43 두 개 틀렸어요. 두 개 틀렸어. 표 문제를 어우 그 B 플러스 C 분의 A 하면은 그 바로 100% 한 파라방 나오는데 그걸 X Y Z로 놓고 마치 그 뭐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었어. 미지수가 세계인 1차 방정식 조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계층 계급 이렇게 틀렸어. 그러니까 표는 다 맞췄어. 표는 다 맞췄는데 개념을 두 문제를 틀려버렸어. 44를 받아버려. 그 망할 계급 문제가 왜 또 3점짜리냐? 다 2점짜리였는데? 암튼 그래서 망한 거야. 3.11 정약에 와 이걸 자소서를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생기부를 20번 돌려보고 곧 퇴임하시는 행정학과 윤성진 명예교수님 불교 강의 찾아보고 정부 부패 논문 다 읽고 구글링에서 학사 논문 다 읽고 김현주 교수님의 거버넌스와 협력 그 박사 논문 다 읽고 뭐야? 최저를 근데 못 맞춘다고? 오수했는데? 그러고 수능 성적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문제만 더 틀렸다면 사탐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국어 한 문제만 더 틀렸다면 3등이다. 국어가 깔끔하게 4개 탁탁탁탁 탐삼삼 이틀면서 89점. 각 영역마다 한 개씩 틀렸더라고. 화작 하나 틀리고 비문학 하나 틀리고 문법 하나 틀리고 문학 하나 틀리고 계속 달이 떨었어. 나는 이제 전두엽이 떨려온 거야 계속. 형님 때문에 5시 방향 해처리 때문에. 형님 보고 계세요? 최소 오버슈팅 집중했으면 95, 96 나오는데 늘 이러죠? 입만 살았어. 89가 98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야 무슨 수라상 지음으로도 안 읽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많은 커뮤니티에서 까이고 있지만 오수했는데 212냐 이 사정을 들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 맞습니다. 오수해서 212 맞았습니다. 딱 합6 맞췄고요. 이 와중에도 베트남어는 1등급이야 진짜 오까빠. 베트남 한번 가야겠다. 야 베트남 저기 뭐냐 야 최저 맞췄다 이러고 이제 1차 합격 결과의 기다립니다. 고려대학교 붙었어. 붙고 나서 이제 대치동의 로고스 학원이라고 있어요. 대치동의 로고스 학원. 민우야 또 왔어? 그 어머님들이 날 다 알아. 그 합격자 어머님들이 그 카운터에 계신 거 아시죠? 민우야 또 왔니?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민우야 너 한양대 붙었다며. 그래서 아 제가 그래도 고려대 가고 싶어서 아 그래 붙을 거야. 1차 붙었다며. 그 바로 저기 선생님 등록하고 이래서 바로 스무스하게 또 카드 긁어버려.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25년 살면서 마지막으로 부모님 돈 쓴 게 그거야. 그러고 나서 3일간 특훈을 받아요. 제가